우리 이야기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그래서 20분만 괜찮아요? 네, 20분만 해요. 준비? 누구가? 조용히 하세요, 고조. 네. 누가 저랑 잘해요? 제프 씨 차례예요. 제프 씨 먼저 해주세요. 네, 시작. 윤진 씨, 사진을 서명해 주세요. 6번과 7번. 6, 7, 6, 7. 6, 7. 네. 6번, 7번. 네, 서명해 주세요. 6번과 7번은 예전에 제프 씨와 같이 공부한 사진이에요. 처음에 저는 제프 씨가 이 사진 보여줬을 때 3번 여자가 가장 날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번 여자 가장 날씬했고, 2번 여자 더 무거웠고, 3번 여자의 몸무게가 가장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방과 근육 중에 근육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날씬하지만 근육 많으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뚱뚱하지만 근육 없으면, 아니요, 뚱뚱하지 않아요. 근육이 많이 없으면 아마 몸무게 더 가벼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보다 근육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3번 여자가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요. 네, 그리고 이게 설명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구조를 놀라요? 놀랐어요? 놀랐어요. 괜찮아요. 고조는 지금 혼자 놀고 있어요. 놀고 싶어요. 네, 윤진 씨 잘해요? 제프 씨는 무슨 음식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고기를 가장 건강해요. 왜냐면, 단백질과 지방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와 또 무슨 음식 건강해요? 다른 음식? 네, 또 이와 또 하나 더. 몇몇과 일, 이도 건강해요. 예를 들어 딸기가 건강해요. 인진치인요. 왜요? 왜요? 왜냐면 딸기 안에 조금 설탕이에요. 그리고 아마 비타민도 있어요. 네. 네. 저는 아마도 야채? 야채 건강해요. 그래서 고기와 야채 같이 먹어야 해요. 네. 고기 건강해요. 야채 건강해요. 같이 먹어야 해요. 네. 네, 좋아요. 제프 씨 차례예요. 윤진 씨, 딱딱한 또는 무더 딱딱한 아이스크림 또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중 무엇을 더 좋아해요? 저는 딱딱한 아이스크림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쉽게? 네.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쉬워요?
네,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 F씨는 뜨거운 날씨 또는 추운 날씨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해요? 날씨? 네. 뜨거운 날씨 또는 추운 날씨 중 무엇을 더 좋아해요? 날씨가 추운 날씨 다 좋아해요. 왜요? 왜냐면 더우면 제가 많이 땀을 흘려요. 맞아요. 잘해, 인증치 잘해요. 제 차례예요. 그러면 제프 씨, 한국과 미국 음식을 비교해 볼까요? 미국 음식. 에 많이 방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 다 커요. 한국 음식 사이즈 자주 작아요. 그리고 많이 술을 마셔요. 아마 미국 사람들도 술 많이 먹어요. 맥주 아마도. 아니, 술, 밥. 아, 밥. 쌀. 죄송합니다. 쌀. 쌀. 네.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빵, 한국 사람들은 쌀. 하지만 저는 빵이 더 좋아요. 네. 좋아요. 유진치 한국과 중국이 음식을 비교해 주세요. 아, 중국과 한국 음식은 아마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 한국 다 아시아예요? 음식 조금 비슷해요. 밥 많이 먹어요? 면 많이 먹어요? 띠 많이 먹어요? 하지만 중국은 이상한 음식 많이 먹어요. 예를 들어 뭐, 네, 많은 동물 음식 먹어요. 벌레도 먹어요. 하지만 한국은 벌레와 동물 고기 중국보다 조금 먹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네, 제프씨 차례예요. 어떤 종교에서 어떤 음식을 안 먹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프 씨, 저는 종교 음식, 헷갈려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프 씨가 설명해 줄수 있어요? 어떤 종교, 어떤 음식 안 먹어요? 몇개 말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자주 미국 기독교 이 술을 안 마셔요. 그리고 몇몇 불교 이 고기를 안 먹어요. 그쵸? 불교에서 그리고 고기를 안 먹어. 이슬람교와 유대교 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아, 유대교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맞아요. 아, 그럼 제프 씨, 소고기 누구, 어느 종교가 안 먹어요? 소고기. 아마도 힌두교 이 소고기를 안 먹어요. 힌두교가 소고기를 안 먹어요. 네. 그러면 신도, 도교, 시크교는요? 몰라요. 아, 저도 몰라요. 아, 좋아요. 제프 씨 설명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당연하죠. 제 차례예요. 그러면 제프 씨, 얼마나 자주 트레비를 마셔요? 제가 매일 하루 동안 트레비를 마셔요. 잠깐, 몇캔 마셔요?
아마도 약속에 간 마셔요? 제프 씨 너무 많이 마셔요. 네. 탄산수를 좋아해요. 아, 저는 탄산수 마셔요. 하지만 아주 가끔 마셔요. 왜냐하면 느낌 안 좋아해요. 아, 느낌 좋아해요. 아,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윤진 씨 어머나 자주 초코 우유를 마셔요. 와, 제프 씨, 저는 초콜릿 진짜 좋아해요. 하지만 초코우유 1년에 두 번, 세번 마셔요. 거의 안 마셔요. 네. 왜냐하면 저는 우유 안 좋아해요. 네. 네. 제프 씨 차례예요. 무슨 음식이 싸요? 써요. 일단 첫 번째 제프 씨, 약. 약이 써요. 농담이에요. 약 음식 아니에요. 써요. 아, 몇몇 야채. 몇몇 야채가 써요. 그쵸? 가끔 어떤 야채 써요. 그리고, 아. 그쵸? 커피도 써요. 네. 그럼, 제프 씨는 어떤 음료수가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네. 술을 안 건강해요. 특히 그쵸? 술 안 많이 건강해요. 술을 안 건강해요. 그쵸? 많은 술을 마시면, 맞아요. 안 건강해요. 좋아요, 인진지 좋아요. 잘해요. 제프 씨의 삶에서 가장 이상했던 음식은 뭐예요? 언제 먹었어요? 이게 제가 아마도 20년 전에 코끼리 다리 먹었어요. 리빗, 리빗. 아, 개구리 다리. 개구리 다리. 네, 코끼리. 개굴, 개굴. 코끼리 이게예요. 네, 코끼리는 코가 아니요. 긴 동물이에요. 아, 네. 개구리. 개구리 다리, 개굴, 개굴, 개구리 다리. 어땠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닭고기랑 비슷해요. 비슷했어요. 또 먹고 싶어요? 윤진 씨, 또 먹고 아니요, 싶어요? 제프 씨, 개구리 다리 또 먹고 싶어요? 네, 막았어요. 아니, 또 먹고 싶어요? 누다 괜찮아요. 막아요, 안 막아요. 어, 괜찮아요. 그래요? 어, 저는 안 먹을래요. 저는 괜찮아요. 개구리 다리, 네. 윤진 씨는요, 삶에서 가장 이상했던 음식은 뭐예요? 제 삶에서 가장 이상했던 음식. 아마도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가장 이상했던 음식 안 먹었어요. 안 먹었지만 중국에서 벌레 음식 봤어요. 가장 이상했던 음식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징그러웠어요. 먹었어요. 네.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제프 씨 차례예요.
한국 사람들은 추석 때 무슨 음식을 먹어요? 좋은 질문. 제프 씨, 한국 사람들은 추석 때 송편을 먹어요. 송편. 송편은 떡이에요. 네. 네. 송편 안에 어떤 송편은 팥 있어요. 어떤 송편은 설탕 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좋아해요. 그럼 제프 씨, 미국 사람들은 새해에 무슨 음식 먹어요? 마라 사람 다른 음식을 먹어요. 아무도 식당에 가요. 그리고 마라 사람 다른 선택해요. 아무도 중국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 샴페인을 마셔요. 새해 샴페인을 마셔요? 유명해요. 네, 왜요? 문화예요. 새해 날 샴페인을 마셔요. 알겠어요. 내년 새해 저 샴페인 마셔볼 거. 미국 문화. 네. 감사합니다. 제 차례예요? 네. 그러면 제프 씨, 왜 몇몇 나라에서 음식이 부족할까요? 아마도 다른 이유예요. 아마도 나쁜 날씨가 있어요. 아무도 사람 조금 돈 있어요. 아무도 나쁜 정부가 했어요. 임진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마도 나쁜 땅이 있어요. 나쁜 땅이 있으면 좋은 식물, 좋은 음식 땅에서 키울 수 없어요. 아마 이것도 그래요. 날씨, 나쁜 땅. 그리고 아마 나쁜 정부, 네,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도 몇몇 나라 사람들 게을러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아마도 어떻게 좋은 음식 키우는지 아마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땅 만들어줘요. 어떻게 좋은 식물 키우는지 알려줘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제프 씨 생각은요? 아마도 이 사람 다른 방법 알고 해야 해요. 아니면 다른 땅 안에 가야 해요. 왜 다른 땅, 다른 도시에 가야 해요? 아무도 나쁜 땅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음식을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가야 해요. 그거 맞아요. 그것도 아마 필요한, 중요한 진짜 포인트예요. 아무도 마지막 질문. 네, 제프 씨가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음식 또는 음료수를 안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제프 씨 다른 집에서 밥을 먹어요. 네. 다른 음식 배달할 거예요. 네. 그리고 식당에서 먹어요. 아마 다른 식당 갈수 있어요. 또는 식당에서 다른 메뉴 주문해요. 아마 같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제프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이 음식 싫어요. 안 먹을 거예요. 제프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윤진 씨 생각 이 좋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 아무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요? 사람 우리 집 오면 마라 사람
음식을 아, 좋아할까요? 미국에서 가끔 해요. 아, 저 그거 알아요. 포트럭 파티. 네. 아, 한국에는 포트럭 단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 단어 사용해도 괜찮아요. 어,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최고 방법. 벌써 20분? 끝났어요? 네, 완벽했어요. 진짜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